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버려서 운영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25쪽입니다. 개정반 3쪽까지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법 첫째로 따가지고 고습과 소추 정경수. 정경수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경수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 이름과는 관계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고습과 소추 정경수를 암기한 후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또 수업 시작하자마자 또 광고 시작됐는데 광고 시작됐어요. 이런 자 이게 고집입니다. 고집. 여기 고집, 습관, 여기 간이야. 간음. 여기 간음, 소만, 추측, 정중한 표현, 경멸, 수사, 음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들 그 학교 시험에는 운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인 시험에서는 운용법은 시험에 안 나오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그 다음 편에 좀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다, listen to. Listen to me, 내 말 들어봐. Listen to me, 그렇게 말하죠. Suspect, 용의자. Confess, confide about, 고백하다. 사실을 고백해봐. Confess the truth to me. Confess the truth to me. 사실을 고백해라. Have one's own way, 자기 마음대로 하다. 따라해주세요. By bicycle, 자전거로. Sit, hold, 수용하다. Shatter, 산산이 부셔버리다, 깨버리다.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Wish to와 같죠. Wish to. Castle, 성. Beach, 해변. Forever, for good, for keeps, permanently. 한번 다시 따라해봐. Forever, for good, for keeps, permanently. 영원히. 나는 그대로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forever. 나는 절대로 영원히 그대 옆에 머무리라. I will stay with you forever. 이렇게. Policy, 정책. Policy.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합헌의. Constitution까지가 헌법입니다. 헌법에 맞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Care for가 돌보다 의미가 있지만 뒤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오면 먹고 싶다, 못 먹고 싶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ger, 이 단어나다 애원하다.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네이버 사전으로 가서 Ager.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Adjure, adjure. 네, 여기 adjure 그러면 adjure. 뒤로 가게. Adjure, adjure. 영국에서는 adjure, 미국에서는 adjure. 다시 한번 미국식. Adjure, adjure. Adjure, adjure. 영국식? Adjure, adjure. Adjure, adjure. Adjure, adjure, adjure. 이렇게. 미국에서 adjure 뒤로 강하게군요. Adjure, appeal, beseech, beseech, 애원 단어나다. Crave, entreat, implore, 예, entreat가 아주 유명합니다. Entreat, implore, invoke, petition. 이 petition도 대단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Petition, plead, solicit. 이건 마찬가지야. Solicit도 아주 잘 나옵니다. Supplicate, 애원하다, 단어나다. Adjure, 한번 다시 따라해. Adjure, appeal, beseech, crave, entreat, implore, invoke, petition, petition, plead, solicit, supplicate. 애원하다, 단언하다. 자, 고습과 소추, 정경수. 그러면 고가 뭐냐? 고집입니다. 고집을 나타내. 지난번에 위령법에 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이건 하려고 했답니다. 습관은 지난번에 위는 하곤 한다지만 이건 과거이기 때문에 하곤 했다. used to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used to와 동의어입니다. 완전 동의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별개로 가르치고 있으나 하고 했다고 뜻일 때는 동의어입니다.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그는 내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The suspect would not confess the truth. 용의자는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He would have his own way in everything. 그는 매사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다. 하려고 했다. He would go to school by bicycle when young. 그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곤 했다.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짓은 하려고 했다. 습관은 하곤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혐의자는 진실을 자백하려 하지 않았다. The suspect would not confess the truth.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He would have his own way in everything. Have one's own way가 멋대로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사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 다니고 했네. 그러면 he would go to school by bicycle when young.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 he 하고 쓸 줄 하면 돼. He would go to school by bicycle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when young을 마지막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집과 습관 했습니다. 고습과 소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능 있어요. 할 수 있었다. could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온다. 그 말이 시험에는 나올 수 없지요. 왜냐하면 could가 있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독해할 때 would를 could와 같은 의미로 하면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The hall would seat 500 people. 그 홀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no one would shatter that glass. 아무도, 어떤 돌도, 자, 어떤 돌도 그 유리를 깰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would가 could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이건 아니죠? I would like to visit the old castle. 나는 그 오래된 성을 방문하고 싶다. castle, 성곽. Do to others as it would be done by 행함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행함을 받고 싶은 대로, 즉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고습과 소추니까 소망과 소망은 하고 싶다. 고습과 가능은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고습과 소망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홀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 the hall would seat 500 people. 물론 the hall could 이렇게 하면 쉽죠. 어떤 돌도 그 유리를 깰 수가 없었다. No stone would shatter that glass. No stone could shatter that glas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오래된 성을 방문하고 싶어. 그러면 I'd like to. I would like to visit the old castle. I would like to visit the old castle. I would like to visit the old castle.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하라를 먼저 오는 거야. Do to others.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 Do to others as it would be done by.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고수가 소추. 고수가 소추. 이거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속에서 본 미래의 뭔가일 것이다. 현재에서 볼 때 미래는 will. 과거에서 볼 때 미래는 would. 그렇게 쓰네. 이건 잘 나와요. 이건 공인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과거에서 본 미래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자, 현재나 과거의 가능성, 추정, 기대를 나타낼 때 할 것이다, 였을 것이다. 이건 문맥을 봐줘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할 것이다도 되고 했을 것이다도 됩니다. I told you he would help us.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뿜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했잖아.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뿜할 것이다 will인데 여기 told가 과거이므로 여기도 would가 됩니다. He said he would love her forever. 그는 말했다. 자기가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고. I will love you forever.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할게. 뭐 주어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will 자리에 said가 앞에 있기 때문에 will 자리지만 would를 쓴다.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 여기다 will 쓰면 절대 안 된다. 대단히 중요해. It would be fun to have a beach party. 해변에서 파티를 열면 재밌을 거야. 예. 이런 것이 이제 추측, 추정 또는 가정법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이라고. 가정법을 쓸 수, 가정법으로 봐도 됩니다. 해변에서 파티를 열면 재밌을 거야. 추정으로 봐도 됩니다. Such a policy would not be constitutional. 그러한 정책은 위헌이 될 거야. 즉, 헌법에 위배될 거야. 추정이라. 뭔 말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뭔 말 것이다. 근데 여기는 뭐냐? I suppose he would be about 40 when he died. 내 생각에 그가 죽을 때 약 40세였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때는 였을 거야. 과거 시제가 뒤에가 주어졌을 때는 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 told you he would help us. He said he would love her forever. It would be fun to have a beach party. Such a party, such a policy would not be constitutional. I suppose he would be about 40 when he died.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가 우리를 도와주고 말했다. 그러면 그가 말했다. 이렇게 먼저 하라고 항상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아니 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러고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뭔지 알아? 주어든 동사나 뭔지 알아? 그래서 I told you. He would help us. He would help us. 이렇게. 그는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He said he would love her forever. 이렇게. 해변 파티를 열면 재밌을 거야. It would be fun to have a beach party. 이렇게. 왜 우드냐? 아직 해변 파티를 안 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 설정에서 해변 파티를 연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은 헌법에 위배될 거야. 그러면 such policy would be would not be constitutional. 그렇게 되겠군요. constitutional이 헌법에 맞으니까 would not be constitutional.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죽었을 때는 40세였을 거야. I suppose he would be about 40 when he died.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십시오. 정교한 표현은 뭐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요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교한 표현인데 will도 요청한 거지만 will보다 더 정교한 표현이 would입니다. can보다 정교한 것이 could. 메이보다 정중한 것이 might 이듯이 will보다 더 정중한 것이 would 입니다. 자, would you sit down please? 앉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국어로도 번역할 때 정중한 would you sit down please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salt?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그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한 표현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 Another cup of tea? 그렇게 발음합니다. Cup of tea? 이렇게. 근데 이 P 발음을 우리나라에서는 P로 발음해요. P. Cup of tea. Cup of tea. 이 P 발음이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cup of입니까? 이 P 발음이야 이게? 네. Another cup of tea? 한번 따라해봐. Another cup of tea?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 그러면 coffee, 차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정중하게 권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Would you care for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좀 드시겠습니까? 먹고 싶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Would care for 해서 사실은 이제 먹고 싶다. Would care for 해서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냐? 먹고 싶냐? 이 would care for 해서 먹고 싶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드 케어 4 다음에